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가 모이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달라서 더욱 아름다운 이들의 화음, 예그린 빅밴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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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자 이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공연을 위해 무료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공연일지 기대되시죠? 그 공연팀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쇼쇼쇼!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는 걸까? 연습실에 들어가 보니 저마다 악기를 연습하기 바쁜 장애인 밴드 멤버들. 그들의 옆엔 1대1로 꼼꼼하게 코치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보인다. 근데 이 선생님들 어디서 봤는지 낯이 익다. 우리 언제 만난 적 있죠? 예, 예그린 빅밴드 예, 단장 서정호입니다. 아하, 예그린 빅밴드 기억나네요. 작년 6월 17일 우리 강원 365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스윙음악 전문 연주그룹 예그린 빅밴드. 1년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가워요. 그 후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던 예그린 빅밴드의 단원들. 요즘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장애인 빅밴드의 음악 선생님이 돼주고 있다. 릴렉스 좀 하고요. 어깨 이거. 늘 저희 합주나 연주 활동 외에 음악 활동으로서 뭐 남을 좀 도와줄 수 있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 장애인 센터에 이제 악단이 생겼거든요. 그 빅밴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단원들 그 일부 멤버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의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건 역시 큰 행복이라는 단원들. 새롭게 창단된 장애인 빅밴드의 활약도 기대된다. 그나저나 우리 예그린 빅밴드는 언제 하나요? 네, 이번 토요일이죠. 6월 3일 저녁 7시에 강촌에서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염원을 담은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아이쿠, 웬일이야?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춘천출신 가수 이정도입니다. 아, 이정도 씨 여기는 웬일로 오신 겁니까? 아, 사실은 오늘 저희가 우리 강촌에서 얼마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그 축하 공연 기념으로 제가 여기 초대 가수를 겨우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네. 오늘 예그린 빅밴드의 매력 다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예쁜 연희 씨를 두고 내가 안 보여드릴 수도 없죠. 멘트도 풀 발랐나 봐요. 따라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호흡이 잘 안 맞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도 씨와 함께 노래하는 예그린 빅밴드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 쇼쇼쇼! 서정호 단장님의 예고대로 날 좋은 주말 강촌의 한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예그린 빅밴드. 오늘은 모든 멤버가 다 모인 완전체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움직이시는 게 일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일이라도 좀 힘들어도 우리 공연하고 나면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어떤 악기를 이렇게 옮길 때 가장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아마 드럼이겠죠. 드럼? 보다 보면은 너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저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드럼입니다. 밴드의 대들보인 만큼 가장 설치가 까다롭다는 세트 드럼. 일단 드럼부터 준비를 마치고 다른 악기들도 본격적인 세팅을 시작하는데 빅밴드엔 얼마나 많은 악기가 들어갈까? 봐도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왠지 빅밴드일 것 같은데요. 빅밴드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우리 예그린 악단은요. 2010년 이제 7월 달에 결성이 됐어요. 근데 흔히 빅밴드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원이 많은 그런 밴드를 빅밴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재즈나 이제 팝 음악을 주로 이제 하는 밴드로서 엘토 색스폰 둘, 테너 색스폰 둘, 바리톤 색스 하나, 색스폰이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트럼펫 트럼본이 여섯 명, 그 다음에 리듬이 다섯 내지 여섯 이렇게 돼갖고 열다섯 여섯으로 구성이 된
밴드가 바로 빅밴드예요. 그전 뭐 한 20명, 30명 그러니까 되는 막단을 저도 줄 알았어요. 빅밴드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구성이 돼 갖고 주로 영화 음악이나 재즈 음악을 이제 연주하는 그런 형태의 음악을 빅밴드라고 합니다. 각 분야의 프로급 연주자들이 모여 하나의 밴드로 활동한 지도 벌써 8년째. 교장 선생님, 방송국 PD 등등 단원들의 직업은 제각각이지만 다들 음악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연습하는 걸 봤어요. 근데 굉장히 수준급이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악기를 다루셨던 분이세요? 아, 예. 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생활을 했어요. 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음악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악기를 이제 다루면서 밴드 활동을 계속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예그리는 2010년부터 제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죠. 경쾌한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곡부터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클래식, 사람들의 귀에 익은 가요까지 예그린 빅밴드의 선곡은 그야말로 장르 불문. 무료 공연인 만큼 다양한 관객층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다. 이제 곧 본 공연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점차 네. 자리를 채워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공연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관객이 호응을 하는 거죠. 관객이 좋아서 같이 박수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는 흥이 나고 연주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네. 마침내 영화 로키의 테마곡이 울려 퍼지며 예그린 빅밴드의 연주회가 시작됐다. 가족들과 여유롭게 나들이를 나와서 즐기는 특별한 야외 음악회. 문화생활이 꼭 비싼 표를 사서 격식 있게 감상해야만 한다는 법 있나요? 예그린 빅밴드는 시민들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음악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선보이는 모든 노래는 전부 예그린 빅밴드에서 직접 편곡한 스윙 버전 연주곡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면서도 뭔가 리드미컬하고 색다른 매력이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저희 지금 정말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공연이 가장 좋으셨어요? 예,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애기랑 나오게 됐는데 그 동요부터 클래식까지 애기도 좋고 아빠도 좋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가 좋았어요?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요. 아주 가을 분위기 나는 음악이 나오니까 추울 정도로 좋아요. 굉장히 선선하고 최고입니다. 이번엔 가수 이정두 씨와 예그린 빅밴드의 콜라보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음악과 함께 무르익는 밤. 예그린 빅밴드의 무대는 항상 시민들 가까이에 있다. 와우! 여러분 낭만적인 밤 즐기고 계신가요? 아우 즐거운 공연이요. 절로 춤을 추게 만드네요. 예그린 빅밴드는요. 매년 정기 공연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릴게요. 음악소녀 연인은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쇼쇼쇼! 음악에 좋아 모인 사람들, 음악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각각의 매력을 지닌 단원들이 뭉쳐 만들어낸 강원도 대표 빅밴드. 예그린 빅밴드의 스윙 리듬이 오늘도 춘천을 춤추게 한다.